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이고요.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42층까지 9개동 1503세대 용적률은 192%고요. 건폐율은 14%, 주차는 세대당 1.5대입니다. 여기 평형은 33평형, 34평형, 39평형, 44평형, 52평형, 55평형, 57평형, 58평형, 61평형, 65평형, 69평형, 79평형, 82평형 등으로 굉장히 평수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도 6월 입주고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인천 최초로 104동과 105동 사이에 스카이 브릿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25층 스카이 브릿지에는 선셋 라운지와 인피니트 폰드 북살롱이 설치가 되고 또 104동 26층에는 게스트 하우스도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사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들어올 사업지가 되겠고요. 바로 좌측에는 송도 럭스 오션 SK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단지 옆에는 이제 여기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자이 더 스타 여기도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그 근린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근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이런 아파트들이 이쪽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지네요. 지금 가까운 역이 센트럴파크일 것 같은데 센트럴파크에서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좀 멀게 느껴는 지는데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온다고 치면 이리 와서 하면 2.4km, 도보로 36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도보 거리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 교통수단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타 그 교통수단인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녹색으로 된 이 부분도 지금 근린공원이고요. 여기도 근린공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기는 지금 공원 그 롱비치 파크라고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원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 연장이 되죠. 이쪽으로 연장이 돼 가지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장이 계속 되고요. 또 이쪽으로 공원이 연장이 돼서 이쪽은 이제 워터프론트 또 메인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바로 옆에서부터 공원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이 또 멋지게 공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아파트의 특징이 지금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스카이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그 선셋 일몰 장면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아파트 진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죠. 굉장히 지금 멋지게 지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파트가 지금 이곳은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아파트죠. 지금 여기가 그 인천 최초로 104동하고 이제 105동이 있는데 104동과 105동 사이를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브릿지는 사실 고급 빌딩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브릿지인데
아파트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서해 바다를 그 조망할 수 있도록 그 25층의 스카이 브릿지에는 선셋 라운지 또 인피니트 폰드 북살롱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4동 또 26층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또 설치된다고 그렇게 하는 고급 아파트 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이제 뭐 가격도 좀 9억이 넘게 분양을 했지만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서 지금도 프리미엄이 지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고요. 여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2층까지 올라가는 9개 동에 1503세대가 있겠습니다. 용적률은 192%고요. 건폐율은 14%. 주차도 좀 넉넉하게 세대당 1.5대가 적용되었습니다. 평형은 33평형이 있고요. 34, 39, 44, 52, 55, 57, 58, 61, 65, 69, 79, 82평형으로 평형이 좀 다양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그 이제 바로 앞에가 그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 그런 선셋 조망도 좋고요. 그리고 또 고층에서는 그 워터프론트 공원과 워터프론트 호수 조망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도 가능한 조망권이 아주 우수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아파트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시설물이 없어서 좀 휑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이제 그 입주가 되고 나면 이 609 이쪽에 그 골프장 부지도 있고요. 또 유원준 테라스타운도 들어온다고 하고 또 세계 최고의 그 에디슨 박물관도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609가 앞으로는 굉장히 그 선호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굉장히 멋있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베란다에서 선셋을 바라보면서 와인을 한 잔 딱 하면은 웬만한 그 카페 분위기 있는 카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멋진 그러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앞에가 지금 바다죠. 인천 앞바다 멀리 영종도도 보이고 있고요. 또 우측에는 이제 인천대교가 보이고 있는데 인천대교가 또 밤에는 조명이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와인을 한 잔 들이키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은 그런 아파트 그런 보금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브릿지는 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브릿지에 있는 그 선셋 라운지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일반인들도 갈 수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서해의 일몰을 한번 보고 석양을 보면서 분위기 좋은 그런 느낌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파트도 멋있고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아파트고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자이 더 스타도 있고 또 자이 더 스타와 함께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 여기가 굉장히 이제 지금 부촌으로 앞으로 탄생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분양가가 이제 9억이 넘었었는데 앞으로 입주하고 나면 그만큼의 그 가치를 하겠죠. 그만큼 또 입소문이 나고 하면은 이 앞쪽에 이제 그 롱비치 파크가 또 연장이 돼서 롱비치 파크까지 또 개설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 아파트를 보면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그 입소문을 타고 고급 아파트로서 널리 알려질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가 지금 멋있게 올라가고요. 앞쪽에 이제 상가들도 멋지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특색이 이제 브릿지, 브릿지가 있는 그런 곳이 특징이 있는데, 브릿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자부심을 좀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인천에서는 지금 브릿지 아파트 적용한 것이 최초라고 하니까 최초의 그런 멋진 브릿지 아파트에 사는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고요. 예, 바로 이곳이 지금 브릿지군요. 예, 멋집니다. 이 브릿지에는 선셋 라운지도 설치가 되고 인피니트 폰드 북살롱도 설치가 돼서 여기서 와인을 한잔 하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 멋진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609에 있는 609의 멋진 아파트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